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 갑자기 이 입력창 부분이 한글이나 영문이 입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인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문제점은 그 확장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제가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갑자기 사용하다가 갑자기 한글이나 영문 입력이 안될 경우에는 최근에 그 등록한 확장 프로그램이 뭐 충돌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최근에 설치한 거를 찾아서 삭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크릿 창으로 열어서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이게 타이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크릿 창은 확장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크릿 모드로 해서 에디트 작성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